오래전에 지어져서 엘리베이터가 없었던 중국 아파트에 돈을 내고 타는 엘리베이터가 등장했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처럼 카드로 요금을 결제하는데요. 반대 여론도 있지만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은 크게 반기고 있습니다. 고서정 기자입니다. 중국 베이징의 6층짜리 아파트. 주민이 센서에 전용 카드를 대자 엘리베이터가 움직입니다. 탈 때마다 카드로 요금을 내는 유료 엘리베이터입니다. 한 번 이용 때 0.2위안, 우리 돈 35원을 지불하는데 가구당 한 달에 1만 7천 원 정도의 사용료를 내는 겁니다. 노인들은 크게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중국에서 2006년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는 대부분 엘리베이터가 없어 노인이나 어린이들이 불편을 호소해왔습니다. 이에 업체가 설치비와 유지보수비를 먼저 부담하고 이용할 때마다 요금을 받는 방식으로 비용을 충당하기로 한 겁니다. 돈 내고 엘리베이터를 타야 한다는 부정적인 인식도 있지만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홍콩 언론은 보도했고 중국 관영 글로벌 타임스는 엘리베이터가 없는 아파트의 신선한 해결책이라고 전했습니다. TV조선 고서정입니다.